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왜 남들을 조롱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순환당하시는 주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찌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지도 않아도 될 이런 폭력적인 기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득도하여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에 담담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여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초연한 도인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자기 현시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때로는 사람들의 긍정적 시선을 끌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안거리를 만들어내어서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자기 현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쌍소리를 하고 침을 뱉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상한 의상이나 외적인 치장을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어른 중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자랑을 하려고 해서 술만 먹으면 아무데나 주먹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머리는 약간 좋은데 성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심한 조롱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자기 현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혐오감을 주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열등감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쥐어짜내듯 남들에게 혐오감 주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마치 괜찮은 사람인 듯한 우국지사 혹은 지성인인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일시적 우월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로 돌아가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은 틈만 나면 비슷한 부류들끼리 모여서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양 한 마리를 뜯어먹듯이 그렇게 자신들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병적인 삶의 틀을 유지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인생 말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폭언과 폭력을 연민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